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신 구다구다 이벤트 쇼와 키신 계획 구다구다 료마 위기 일발 사라진 노뿌에 대해 수수께끼에서 신규로 추가된 서번트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조의 영이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조는 뭔가 도박을 해서 얻은 돈을 가져가는 느낌인데요. 난 딴 돈에 딱 반만 가져가.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영이 일러스트보다 스탠딩 모션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일러스트 모두 굉장히 잘 나왔네요. 2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정말 감격할 만한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이번 배포 서번트인 수수께끼의 람마룩스를 볼 건데요. 먼저 재림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와 최종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람마루는 배포 서번트이기 때문에 재림 일러스트는 1차와 최종밖에 없고, 1차는 저희가 방송에서 봤던 모습이고, 최종도 배포 서번트 같지 않게 몹시 잘 나왔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꽃과 표정을 보아하면 람마루는 이번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람마루의 성능을 보도록 하자면, 람마루의 공격력은 9871로 역시 클래스가 어벤져라서 높은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았지만 배포 서번트 라서 그런지 그렇게 높은 공격력으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같은 사성 어벤져인 고르곤과 로보의 공격력이 많이 넘는 걸 보면 람마르의 공격력이 어벤져치곤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람마르는 아치대군 어벤져로 등장을 했는데요. 보구는 자신에게 1턴짜리 스타 발생 드롭과 적 전체에게 방어무시 공격을 하는 보구인데요. 배포 서번트라서 그런지 방어무시를 제외하고는 크게 볼만한 효과는 없습니다. 보구 다음에는 스킬도 보자면 1스킬에는 1턴짜리 아군 한 명의 스타 집중률과 크리티컬 위력을 올려주고, 약체 상태를 해제하는 스킬에 2스킬에는 적 전체에게 낮은 확률로 매료 상태를 부여하고 방어력을 다운시키며 스타를 획득하는 스킬입니다. 마지막 3스킬에는 그나마 쓸만한 3턴짜리 아체 성능업 버프와 MP20 차지 그리고 또 스타 획득이 있는데요. 스킬과 보구를 통틀어 봤을 때 보구로 스타를 벌고 크리티컬 딜을 넣는 서번트 같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시스템 딜러로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서번트가 시스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역시 배포 서번트라서 그런지 크게 특출나진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률도 0.45%에 보구 타수도 4타라서 아나스타샤보다 더 낮은 수급률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이번 5성 서번트인 이즈모노 오쿠니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지금부터는 오쿠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쿠니의 재림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1차와 2차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이번 오쿠니 일러스트는 코요를 담당하신 분이라 그런지 확실히 과하지 않고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대체 칼 쓰고 창 쓰는 이 서번트가 왜 캐스터로 나온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인형을 조종해서 그런가? 3차와 최종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3차 재림이 되자마자 괴상한 옷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색도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잘못하면 너무 과할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이 잘 어울리는 그런 색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왜 캐스터? 오쿠니의 공격력은 11374로 캐스터치고는 굉장히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5성 캐스터 중에서는 3장 다음으로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쿠니는 공격력만 높은 게 끝이 아니고 페고 역사상 처음으로 퀵 대인 캐스터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퀵 캐스터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오쿠니의 보구를 자세히 보자면 오쿠니는 적 한 명의 퀵 내성을 3턴간 다운시키고 보구에 마성 특공이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 예장에 왜 마성 특공이 붙어있는가 했는데 바로 오쿠니를 위한 예장이었네요. 다행히 보구 전 퀵 내성을 다운시키고 게다가 지속 턴수도 3턴이기 때문에 보구를 연사할수록 보구 위력이 점점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쿠니의 스킬도 함께 보도록 하자면 1스킬에는 자신에게 3턴짜리 퀵과 버스터 성능업 그리고 2회 3턴짜리 회피 상태를 부여하고 2스킬에는 퀵 서번트답게 크리티컬 관련 스킬인데요. 1턴간 자신의 스타 집중률과 크리티컬 위력을 올려주고 크리티컬 공격 시 적 한 명의 방어력을 3턴간 다운시키는 상태를 부여합니다. 마지막 3스킬에는 아군 한 명의 스킬 쿨타임을 1턴 감소시키고 자신의 NP를 늘리는데요. 이 스킬은 무려 10렙 기준 NP를 50% 차지시키는 스킬입니다. 즉 오쿠니는 50 차지를 가지고 있는 퀵 대인 서번트라는 거죠.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크리티컬 관련 스킬이 1턴인 게 조금 아쉽지만 브레이크가 두 개인 저 기준 첫 번째와 두 번째 브레이크는 보구로 깨고 마지막 체력은 보구와 크리티컬 공격으로 잡으라는 그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신 구다구다 이벤트 서번트의 구체적인 성능이었는데요. 1차 픽업은 여기서 끝이지만 혹시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롭게 2차 픽업이 열린다면 그때는
다시 2차 픽업 서번트의 성능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이번 배포 서번트인 낱마루의 주의 성능도 이후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